대학 3사는 차학 코딩 실습에서 에듀케이션 모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B2죠. B2의 오픈랩입니다. 수소는 openlab.openedge.ai이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오픈랩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짓다, 짓는다는 의미죠. 그죠? 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한 상당히 좋은 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진행할 실습이에요. 로보틱스 실습 과목입니다. 오픈 랩 이런 붙여져 있는데, 우리 홈에 들어보시면은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구글 블록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림이 글자가 좀 희미할 거예요. 구글 블록스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초급 1년차, 2년차에서 로보틱스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고등, 대학까지 다 이어지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여기 코딩 실습에서도 보면은 제일 아래 쪽으로 내려오면은 프로덕션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다 로보틱스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오픈랩은 이거는 유치원부터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로보틱스입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죠.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대학원 실습 주제가 될 거고, 유치원에서는 구글 블록스입니다. BLOKS. BLOCK가 아니라 BLOK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글에서. 이러한 걸 통해서 로보틱스를 실습을 하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생산 자동화라고 해야겠죠. 생산 자동화로 이어지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인 거니까, 요거 한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에 투입을 해서 결국 뭐 이런 로봇이 하고, 그죠? 사람은 로봇을 만들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AI 교육 도시의 그거예요. 모토입니다. AI 교육 도시, 이렇게. 자, 이것이 오픈랩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느냐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죠. 유치원 수준부터 해서 각급 학교라고 그럴까요? 각급 학교의 하나의 실습실 랩입니다. 랩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다 로보틱스 랩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하나씩 또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하나씩, 도시별로 하나씩 두는, 랩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역시 AI 교육도시죠. AI 교육도시는 도시 전체가 로보틱스 랩입니다. 로보틱스 랩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